팀 그거 원네요. 친근하게. 안 친해가지고 그런 거. 아우 이거 근데 내 그거라 진짜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. 저희만 없는 것 같아요.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. 네. 역시 조미애. 네. 너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줘. 둘 중에 골라주세요. 여기다. 화이팅. 화이팅. 2024 신한솔뱅크 KB올림픽 개막 미디어데이 시작하겠습니다. 통산 7번째 우승 노리는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승엽입니다. 아, 부산베이스 이승엽입니다. 아, 올 한 해 2월 1일부터 지금 3월 22일 된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호주에서 모여서 시범 경기까지 아주 차근차근히 시즌 준비를 잘 했습니다. 2024년 개막부터 시즌 끝마칠 때까지 즐거운 야구, 또 팬 여러분들께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야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베스트 슬로건은 247입니다. 24시간 7을 내도록 야구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과 한번 호흡을 맞춰서 즐거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팀 개막전 선발 투수는 라울 알칸타라 선수입니다. 형님은 박경수입니다. 야, 이거 사회생활 잘하는 무조 선수예요. 일단 저는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좀 본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선수들이 이끌어 나갈 생각이고 강한 친구들만이 손에는 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. 듣기로는 후배들이 많이 무서워한다는데 실제로 평가하는 본인의 성격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. 제 성격은 뭐 이렇게 무섭진 않고요. 사석에서는 무섭진 않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제 성격은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옆에 후배가 있으니까 미니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어떤 주장인가요? 양석한 주장. 꼰대 맞습니다. 그리고 좀 팀을 위한 이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. 아. 일단 이렇게 주축 선수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 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올해 또 그 247 그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한다면 24시간씩 7일 동안 팬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제 저희가 뭐 요리도 하고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. 정확히 얘기해. 저희가 식당 하나를 섭외해서 24시간 동안 7일 동안 영업을 할 거고요. 선수들이 요리부터 서빙까지 계산까지 전부 다 할 생각입니다. 맛은 보장 못하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의는 이제 맞춰 가야죠. 형님들은 24시간 아니더라도 조금 빼드리고 어린 친구들은 뭐 하람해야죠. 뭐 어쩌겠습니까. 우승했는데 뭐들 못하겠습니까. 선수들이 저는 30홈런 100타점이 개인적인 목표고 뭐 개인적인 목표보다 팀이 우승하면 저는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팀 성적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규정이닝 던지고 또 작년에 가을야구 제가 못 던지지 않았습니까? 그걸 이제 서력을 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는 게 목표입니다.